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김정희 시장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그것도 한국에 대해서 비중 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골드만삭스의 의견은 무엇이고 또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그대로 쫓아가도 될지, 우리가 체크해 볼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골드만삭스의 한국 비중 확대 왜일까? 실제 보고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을 보시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향후 12개월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5%, US달러 기준으로 5%인데 배당까지 고려한 토탈리턴에서는 한 8%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머징 마켓에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익성장, EPS 그로스를 2020년에는 11%, 2021년에는 8%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한국이 작년만 하더라도 비중 축소,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비중 축소를 유지하다가 시장 비중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지난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비중 확대로 올라왔습니다. 비중 확대가 지금 차이나, 근데 차이나는 옵쇼죠. 지금 A주가 아닌 이 비주 같은 그 해외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고요. 인디아에 대해서도, 인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고, 한국이 이 안으로 들어왔고요. 중국 A주는 시장 비중 정도, 타이완, 필리핀, 홍콩은 시장 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호주는 또 언더웨이트를 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쪽에, 업종별로 봤을 땐 어떤 업종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느냐? 테크.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 쪽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재 쪽, 그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쪽, 그리고 자본재,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리뷰해왔던 IT 종목군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이는 양상이고요. 높은 수익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익성장에 따른 추가 강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으니까 하나하나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체크해 볼 리스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동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나 이머징 증시나 살펴봤을 때 이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온 건 누가 뭐래도 패시브 펀드였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최근 이머징도 그렇고,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강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선진국 쪽에서는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쪽에서는 움직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도 크게 수반되지 않았고 시장의 움직임이 과거처럼 굉장히 막 화랑장, 뭔가 조금 오버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세의 성격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종목군들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강력한 수익률을 누리지 않고 제한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가운데 오르는 종목은 많이 오르고 또 내리는 종목은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골드만삭스는 미증시도 좋다고 했고 이머징 시장에서 한국도 좋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좋다고는 했지만 실제 유동성의 움직임, 시장 전체적으로 참여한 유동성의 움직임을 보면 ETF 쪽에서는 분명히 빠져나가는 모습, 이머징 쪽에서도 들어오곤 있으나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또 유동성을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연준이 금리를 낮췄고 ECB도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도 낮췄고 양적완화도 한 그런 양상이고요. 한국도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전반적인 유동성은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에요. 이건 통화 증가율이니까 M1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을 리드할 수 있는 통화량은 보강되고 있는데 증시 내 패시브 펀드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이 얘기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면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자금까지 들어오면서 지수를 급등시킬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 유동성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거나 단기적으로 조금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경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동시에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 증시가 좋고 우리 증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자금 동향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유동성이 보강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여차하면 들어가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들이 시장에 많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 미증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자, 미증시는 지금 보시면 뭐 추세선으로 많이 얘기하는, 장기 추세선으로 얘기하는 200일선과의 괴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색으로 표시된 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표준을 넘어갔을 때 항상 급격한 조정을 받은 적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뭔가 악재 하나 터지면 확 빠질 것 같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은 증시가 여러 가지 호재를 반영해서 과속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물론 200일선을 기준으로 한 이 이격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일반적인 이격도를 넘어선 상황인데 미국보단 덜하다. 그리고 미국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그 부담 자체가 존재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도 이익이 떨어지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올라가는 한국과 이익 모멘텀이 떨어지는 미국과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한국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어쨌든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기적으로 속도가 과속 때문에 제한될 가능성, 즉 호재가 나오더라도 호재가 선반영되었다라는 측면에서 호재의 반영 속도가 느려지거나 호재가 나올 때 오히려 단기적인 고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전반적인 의견은 미국 증시도 내년 연초에 좋다가 중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별 볼 일 없을 거다라는 전망,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도 기대 수익률이 5% 정도에 불과한 양상인데요. 이렇게 괴리도가 높을 때 우리 증시가 됐든 미국 증시가 됐든 개별 종목이 되었든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뛰어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IT에 올인해야 되느냐? 전 장기적으로 IT에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IT를 주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에는 100% 동의하고 이 시장 통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년도에 한국,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8개 지역과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을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지금 상승하는 게 누구냐? 한국이다라는 거죠. 왜? 왜 한국이 12개월 포워딩을 하면, 12개월을 선행하면 가장 이익이 좋아지느냐? 내년도 하반기 이전에 반도체가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일 것이다가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유일하게 차트가 정배열되고 신고가를 내고 있고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휴대폰, IT 부품, IT 장비,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익 모멘텀이 빠르기 때문에, 한국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이익 모멘텀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반도체와 IT 올인하는 것이 맞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아까 이 앞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연 반도체도 이격도가 높아지고 단기적인 기술적 부담이 높아지면 공격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못 움직이는, 그 다음에 중국의 지표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는 에너지, 소재, 산업재 같은 저평가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증시 어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모두 평균치를 향해 가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 지향적이잖아요. 괴리가 너무 벌어지면 지수에서 많이 올라간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면 주변 주들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택해야 될 대안일지를 따져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유두리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전망보다는 어차피 이익 전망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 유두리 있는 전략, 유연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상황에 맞춰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IT는 다르죠. IT는 이익 전망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만 유지된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저평가받았다고 해서 조정 시 매수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특히 한국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상향으로 올리는, 비중 확대로 올리는 그런 공격적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 비중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운용의 묘가 중요한지는 지금까지 계속 언급드렸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할 것이냐, MSCI 이벤트 이후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매수 반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구간 적극적으로 샀던 금융투자의 매도를 어떻게 또 받아낼 것이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는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재 산업재. 이거야말로 정말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저평가는 분명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길게 끌고 갔을 때는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나 내년도에도 여전히 이익이 좀 불안정하고 아람코 상장에 따라서 화학업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이 필요하지 저평가를 논의로 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조종시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IT는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익 개선되는 것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내년 반도체 좋아진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려진 사실 위에 서프라이즈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 서프라이즈가 정말 나오는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IT 수요의 증가라든지 또 서버 용량의 증대라든지 5G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로 봤을 땐 소재 산업재를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IT가 주도주로서 계속 살아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벤트에 따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대기자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지역들의 지금 M1이 늘고 있어요. M1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보강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된 유동성이 이벤트에 따라서 파도처럼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따른 유동성 흐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골드만삭스가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한국의 비중을 상향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단순하게 지금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IT도 그 다음에 저평가되고 있는 소재 산업재 종목군들도 모두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도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장통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을 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